네, 오늘 아침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볼로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보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찍이 주님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온전하지 못하고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그가 주님의 도를 배우는 데에 열심히 있었다. 배우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책 중에서 그 평생 학습자라는 이제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의 요지는 우리가 나이가 얼마나 됐든 얼마나 신앙 생활에 오래 되었든 간에 우리가 배우는 자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영적 성장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로 우리가 신앙 안에 얼마나 오래 있었던 또 얼마나 그 연륜이 짧든 길든 간에 우리가 됐다고 보지 않고 배우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 가운데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신체 연령과 관계없이 우리 정신 연령은 계속 젊음을 유지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인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리고 가서 가르쳐 줄 때에 잘 배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나도 알 만큼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배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 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어제 저녁 늦게까지 여기서 북사협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손미애 선교사님이 데리고 오신 분인데 정말 성경에 능한 분이었어요. 한 10년을 갔다가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를 연구를 하였는데요. 목회를 하다가 그 목회를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 멘트를 해주시는 분이 성경을 읽어라. 5년에 한 번을 읽어라. 아니 무슨 성경을 5년에 한 번을 읽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자세하게 연구하면서 하루에 반장씩을 읽어라. 그리고 일주에 그 읽었던 것을 다시 반복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읽어라. 그래서 10년을 갔다가 성경 두 번 읽는데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장별로 그 다음에 책별로 볼 수 있는 시야가 길러져서 이번에 여기 오신 것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요한계시록 한 10번 강의하고 나니까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정점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이 성경 말씀을 능통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냥 5대양 6대주로 처음에 그 세미나 할 때는 무료로 한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미나 할 때는 세미나 등록비를 받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그것을 한번 참석한 분들은 길을 쓰고 참석을 하고 또 더 많은 분들을 데리고 와서 등록을 하고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분이 성경에 능통하였지만 다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도를
풀어 가르쳐 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았다라는 것이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는 알만큼 알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배우고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이 아볼로의 신앙을 보면 언변이 좋았습니다. 또 성경 지식이 풍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아는 것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무엇인가? 거기부터 더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 가운데 4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세례가 있고 예수님의 세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럼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돌이킴. 핵심적인 단어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세례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는 그런 회개의 세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예수의 세례다, 예수님의 세례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경의 지식이 많은 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삶의 경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 나도 좋아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이 경험이야말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값진 그런 삶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정수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몸에서 사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예수님은 죽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것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볼로의 부족했던 점은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습니다. 죽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죠. 그런데 거기부터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점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의 경험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 하면 육신의 욕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로부터 이 사실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회개가 다가 아니라 회개로부터 더 나아가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 그분이 사시는 경험, 그분이 내 삶에서 왕노릇하는 경험,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채워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고 비로소 그때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로 지었습니다. 우리 뜻을 거스려 가지고 하나님이 강제하거나 강요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이 준비가 되어서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때에 비로소 주님은 그분의 선한 일을 우리 속에서 시작하실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할 때에 주님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귀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거기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19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거기에서 에베소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음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일정한 패턴이 없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을 받은 사례도 나오고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을 받은 사례도 나오고 세례를 받은 후에 또 성령을 받은 사례도 나오고 어느 것이 정확한지가 명확하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신서를 보아야 알 수 있는데요. 서신서에서 정리가 돼서 하나의 교리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지금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였는데 그 에베소 제자들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성령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수준의 성령의 체험을 하고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믿을 때에 우리 안에 함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계신다는 우리가 믿고 있을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하고 있을까? 성령께서 사실은 우리 신앙의 삶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모든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돕는 이로 우리 곁으로 보내심을 받은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분명히 경험을 해야 될 사실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을 의뢰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고 싶은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성령의 인도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과 비례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신앙의 성장을 말하기가 어렵고 성경을 떠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 말씀 가운데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충만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성령 충만할 수 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굴복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대답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이름은 들었는데 아직도 내 삶에 성령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